증강현실, 그러니까. 좀 VR 없어도 돼요. 네, VR 같은 거안 껴도 증강현실입니다. 난줄. 아, 이번엔 몰입감이 더 뛰어나겠는데? 이번 판은 제가 합니다. 주인공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Shit. Why does my neighbor have to patrol here today? Oh, great. Now there's someone to show you around. No, it's not great. If Rama sees me, my parents are going to find out about this. 뭐지? 라마. 아까 그 경비원이 라마인가 봐요. You'll see it when you get there. I know. I know. 아닌가? But why does it need 아, to be 주인, here? 그 경비원이 람머가 아니고 According to the rumors, this place is 아, 그 살인범이 질투한 남자가 람머구나. You're such a dick. 또 너니 람머? 이건 네 알바, 네 알바가 아니다. 꺼져. 인가? 람머. 하여튼 관련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얘도 또 핸드폰 들고 있네. Shit. Oh shit. This place is creepy as hell. 야, 목소리가 왜 이래? 뭐야? 어, 쟤 사진 찍는구나. 뭔 소리야? 어, 열렸어. 어여여여, 바퀴벌레 이렇게 크다고? 바퀴벌레가 이렇게 크다고? This idea is fucking stupid. 어, 아, 바퀴벌레가 길을 안내해 주는구나. 날 따라와라, 링겐. 이쪽이다, 링겐. 아니, 그걸로 못 들어가자. 여긴 못 들어간다고, 이놈아. 들로 갈까, 일로 갈까? 어두운 데를 가야지. 그래, 무섭지. 네, 막혔습니다. 젠장. 오늘의 교훈은 어두운 데를 가봤자 막혀있다. 그냥 밝은 데 따라가라. 밝은 데에 길이 있을지다. It's so dark in here. 바퀴벌레 제일 싫어요. 쟤도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우리 집만 없으면 돼. 우리 집만. 저 예전에 살던 집이 진짜 바퀴벌레가 진짜 이만한 게 이만한 바퀴벌레가 진짜 이만한 게 막 막 날아다녔어요,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려고 나가면 빌라 계단에 바퀴벌레 시체들이 어 이만한 게 옛날에 가족이 어쨌다고 Father passed away. 응? 아빠가 집을 나간 거야? Uncle, wife. Loved so much 아닌가? 행복한 가족의 이야기인가? 띄엄띄엄만 알아 단어를 내 띄엄띄엄만 하니까 빨리 해석해 주십시오.
옛날에 옛날 옛날 부자인 가족이 있었는데 회수에는 죽다예요? 아 그래요? 자 옛날 옛날 부자인 가족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러면 삼촌도 죽은 거야? 네, 존킹님 들어가세요. 아버지가 죽고 엄마도 죽은 거예요? 책 읽어주는 것 같습니다. 아, 엄마랜다. 삼촌도 죽고? 싸가지 없는 아들. 아들은 싸가지가 없었습니다. 끝이에요?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아빠가 죽고 삼촌도 죽고 싸가지가 없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아들은 싸가지가 없었습니다. 그의 와이프와 함께 하지만 그의 와이프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거예요? 뭐래? 나는 Once Upon a Time 하면은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미녀와 야수. 미녀와 야수 처음에 딱 시작하면 한다 그러잖아. Once Upon a Time. 그죠? 아버지의 죽음으로 우울함에 빠졌을 때 나쁘고 배은망덕한 아들은 그의 와이프와 함께 행복하게 지냈다구나. 아, 숲비누님. 옛날 옛날에 부유한 가족이 살았다. 그 가족은 불행하게 되어 아버지를 잃었다. 그 잃은 집은 성격 나쁜 아들과 아버지가 사랑한 아내만 남았다. 어? 좀 말이 틀린데? 컴페이터님이랑 숙비누님이랑 말이 좀 다른데? 예, 파랭이님 주무세요. 잘 자요. 숙비누님은 아버지의 죽음으로 우울함에 빠졌을 때 나쁘고 배은망덕한 아들은 그의 와이프와 함께 행복하게 지냈다라고 하셨고 컴페이터님은 옛날에 부유한 가족이 살았다. 그 가족은 불행하게 되어 아버지를 잃었다. 그를 잃은 집은 성격 나쁜 아들과 아버지가 사랑한 아내만 남았다. 아내가 누구의 아내야? 아들의 아내야? 남편의 이 남편의 아내야? 이 막장인데? 네, 나는 너를 만나서 집이 이상해. 왜 저래? 제 아내는 아닙니다. 아, 그렇죠. 여기는 문이 열린 걸 보니까 왔던 데 같은데? 아, 그렇죠. 아, 김발코니님께서 확실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확실한 건 집이 콩가루라는 거죠. 명쾌한 예, 정리 고맙습니다. 아주 아주 명쾌했습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는데 다시 나가야 되나? 번역하는 사람마다 틀리긴 하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번역을 안 해요. 그냥 나는 아예 안 해버려. 뭐래? 그냥 이러고 말아버려. 아까 그 병원인 것 같아요. 계속 이 병원에서 벌어지는 일들인 것 같아요. 지금. 이쪽 왔었나? 이쪽 안 왔었죠. 그렇죠. 여기 또 퓨즈 찾아야 되는 건 아니겠지 설마? 오! 바퀴벌레다! 바퀴벌레 여기 있었구나 이놈아. 야 그걸 또 들어가냐 이놈아. 이번 판은 바퀴벌레가 귀신인가? 여기 있다 찍어. 웃음소리가 났어. 예프리지아스님 들어가세요.
손님 논 논리 갑이네요. 논리야 놀자. 여러분들 맛석과 함께하는 논리 시간. 뭔 소리야? 왜? 어디서 나는 소리야? 전화 온 것 같진 않은데? 밖에서 나는 소린데? 여기서 나는 소리 같은데? 잠겼어. 어디서 나는 소리야? 어디야 어디? 이쪽인데? 오 이거 봐 문 열렸어. 오 이거 뭐야? 뭔데 뭔데? 번호를 알아내야겠다, 그죠? 번호를 알아낼 것 같은데? 어, 문 열렸어. 일로 오라고. 어? 야, 핸드폰! 핸드폰 왜 껐어, 얘? 지금 핸드폰 껐어, 얘가. 왜? 뭔데? 저 못 반짝인다. 아 I don't feel hatred toward other people at all when I'm with her. Thank you, Marissa. P.S. The movie was awful. It was so bad that I needed to walk out in the middle of it. P.P.S. Thank you, Marissa, for walking out with me. 야, 리엘님 주무세요. 지금 몇 시야 근데? 우리 몇 시예요? 벌써 2시 40분이네. 우리도 3시까지만 딱 할까요? 평소엔 나가는 건 싫어했는데 마리사랑 영어 봐서 좋았다. 오. 다시 올라가야 되나? 어, 얘 뭐야? 얘 왜 일어났어, 얘? 어? 이거 왜 또 왜 이거 또 하래? 아까 했잖아 이거 했잖아. 경기매화까지. 마리사랑하니까 영화를 보고 온 것 같아요. 재밌었대요. 혹시 여기에? 뒤에? 비밀번호가? 없구나. 근데 지금 아까 그 열쇠로 뭘 할 수 있는 거지? 아 핸드폰도 안 켜줘. 여기로 갈 수 있나? 여기 가야 되나? 어. 오! 사람 있다. 사람 있어. 아유 화이님 어서오세요. 아 저는 그렇게 피곤하진 않은데. 피곤하진 않은데 그래도 너무 늦게까지 하는 건 좀 내일 또 출근들 하셔야지. 아우 깜짝이야. 아이 깜짝이야. 여기는
키? 나 키, 키 있는데요? 저 키 있거든요. 아라야라는 게임입니다.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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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야, 뭐야, 얘 근데 진짜 핸드폰도 안 켜지고. 여기 있다, 키. Get. 으이! 와. 엉덩이가 튼실하구만. 자네 운동할 생각 없는가? 오, 잘생겼어. 내가 경고하겠는데 자네 나 따라오지 말게. 예? 따라오지 말고 거기 가만히 있게.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오지마. 오지. 저 그림자 뭐야? 저 그림자 뭐야? 저기 그림자 있어. 야, 따라오지 말라니까 먼저 앞서갔어. 따라오지 말라니까 앞서갔어. 야, 너 머리 좋은데? 자네 머리가 좋구만. 어? 자네 퉁고스카 대폭발의 진실이라고 하나? 어? 머리가 좋은 걸 보니 이해할 수 있겠구만. 오지마. 오지마. 난 뒤돌아보지 않을 거야. 뒤돌아보면 네가 또 사라지겠지. 오지마. 오지마. 아, 또 잠겼어. 오, 여기 있구나. 띵. 으이! 물도 없어. 아, 빨리 문 빨리 열어라. 왜 삐리링. 아, 별것도 아닌 걸로 그냥 사람 깜짝 놀래키네. 뭐야? 왜?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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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you hear me? 여보세요? 들려. 빠래, 이놈아. Hello? I'm upstairs. Hello? Don't even think about running away, because I already set up the cameras in there. I know. 근데 뭐 태국말 하는 거야? 영어 하는 거야? What's next? You need to go to the toilet. I left a book there. Make sure you get it. This mission is fucking stupid. Don't you dare chicken out on me now. Remember that you still owe me a lot of money. I'll write off all your debt if you succeed, mate. Boone, can you hear me? Hello? What the hell is wrong with his phone? I'm 이렇게 들려요, 저는. 다시 켜졌다. 그렇다고 뭐 제가 태국을 비하하자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토일렛으로 가세요. 토일렛. 저 뭐야? 저 뭐야? 저 뭐야? 저 그거 아니에요? 그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 두. 안녕하세요, 유다입니다. 전개 감정돼서 죽었어요.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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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끄러워. 빨리 나오세요. 빨리 시끄러워. Can you hear me? 이거 계속 들어야 돼? Hello? 죽을 때마다? Hello? 화이님 좀 I'm upstairs.
Hello. 죽을 때마다 들으라고 Don't 이거를. Hello. Hello. I already set up the cameras in there. I know. I know. What's next? You need to go to the toilet. I left a book there. Make sure you get it. This mission is fucking stupid. Don't you dare chicken out on me now. Remember that you still owe me a lot of money. I'll write off all your debt if you succeed, mate. Boone, can you hear me? Hello? What the hell is wrong with his phone?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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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마야야야 똠양꿍 토일렛 절로 안 갈 거야 아니 잠겼네 또 답정너였어? 갈 수밖에 없구만 또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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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가 여기도 못 가? 뭐 있다 로컬 폴리스 뭐야 이번에는 그럼 뭐래 빨리 얘기해 주십시오 전국에 계신 번역러분들 넘나 길어요 바디 경찰의 바디 Nobody but you. I'm nobody but you. 난 사랑은 싫어. Nobody but you. 사랑은 싫어. 빨리 번역 좀 해 주겠니? 네, 참신한 스토리죠. 타임 오버. 이게 뭐야? 여기 어디야? 뭐야 이거?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여기 뭐 하는 데야? 독방이야? 뭐지? 오늘은 지하경찰들이 바이크 사고로 죽은 시체를 공개했는데 카톡하다 놓쳤다 아니 리얼리? 어 여기 화장실 여긴데? 화장실 여긴데? 나 무서워서 못 가겠는데? 아 잠겼다 이거를 일단 전기를 끊어야겠구만 그죠? 뭔가 그런 느낌이죠. 오늘은 지역 경찰은 방콕 밖에서 바이크 선수의 시체를 찾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대충 뜻만 알면 되죠. 지역 경찰들이 바이크 사고사를 당한 시체들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찾았다는 소식입니다. 고맙습니다. 으! 아, 진짜. 바퀴벌레 저리 가. 순찰이 빨간 오토바이 운전하다가 사망한 시체를 발견했는데 머리가 반밖에 없었다라는 예, 지금 막 들어온 추가 소식입니다. 바이크 사고 시체의 머리는 반밖에 없었다는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들어오면 신속하게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너 좀 죄송합니다 네, 똑똑을 안 했군요 근데 똑똑하는 기능이 없어요 게임에 어쩔 수 없습니다 내 불찰이 아닌 겁니다 똑똑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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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기 두꺼비 집을 내리면 전기는 통하지 않겠죠. 두꺼비 집을 내리면 전기가 통하지 않을 것이고, 아까 좀 아까 그 똥 싸는 귀신한테 열쇠를 얻었으니까 열쇠를 열고 가면 되겠죠. 오, 깜깜이라. 그렇죠? 열쇠로 여기를 열고 들어가면 되겠죠. 안 되네. 젠장. 여긴 되네. 그래.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구분은 없었어. 어디든 화장실이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근데 두꺼비 집이냐고요? 어, 이게 여자 화장실 열쇠인가? 오. 왜 두꺼비 집인지 아시는 분의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약도인데요? 601호. 이건 뭐지? 시체인가? Look for. 랄랄랄랄랄라. 요번 챕터까지만 할게요. 방송은 슬슬 채팅수도 줄어드는 것이 많은 분들이 지금 사경을 헤매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요번 챕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자 화장실 열리겠지? 어? 안 열리네? 레올리드님 들어가세요. 아, 어설프게 3시에 갑자기 끊는 것보다는 이번 챕터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지 않아요? 길이지 않아요? 뭐지? 어디로 가야 되지? 아, 나 계속 캠 켜고 있었죠. 나 되게 생각 없이 있었는데. 그 중간에 막 이상한 모습 보이지 않았죠, 제가? 어? 뭐라 써 있어.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두꺼비집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사기로 만들어진 전기 퓨즈 박스의 모양이 두꺼비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라고 엉망금님께서 방금 제보해 주셨습니다. 엉망금님께 검색상 검색왕 스티커 드리겠습니다. 야, 바로 검색해서 알려주시는 센수 검색 스티커, 검색왕 스티커 한 장 붙여드리겠습니다. 두꺼비 집에 퓨즈의 그 사기 그 거시기가 두꺼비 모양이라 하여 두꺼비 집이라고 불리게 됐다고 합니다. 뭐야? 김발코니님, 아 부럽다. 이 와중에 부러워해. 아 부럽다. 여기 막혀있어. 여기 저는 안 자는 상 주세요. 오랫동안 안 자는 어린이는 혼나야지요. 숯비누님은 숯비누님과 지금 귀담님과 콤페이토님 또 미나미님, 네, 지금 후보의 번역왕 스티커 후보 후보이십니다. 둘러 가볼까? 오늘의 번역왕은 누가 될지 기대하십시오. 오, 연애 편지인가요? 기담님은 주무세요, 갑자기? 후보라니 감격.
맞아, 기담님은 2시 넘으면 원래 자지요. 지금 벌써 3시니까 주무시겠네. 보다가 쓰러졌네. 자,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자, 이 이 방인데? 목소리 들으면서 몽롱해집니다. 나는 잠들게 될 것이야. 잠이 들 것이야. 며칠 전 나는 이 병원에 있었다. 이 병원에서 다른 환자들과 하룻밤 있었으며 창이 꺼졌다고 한다. 왜 울리는데? 아, 시끄러. 왜 울리는데 너? 콜벨이 울렸어? 누구를 콜하려고? 환자분이 쓰셨는데 침대 두 개 침대 넘어져 있는 남자 두 침대 넘어 있는 남자가 있는데 매서운 눈빛으로 쳐다본다고 너무 무섭대요. 오. 아, 그렇죠. 이거는 여기서 내가 콜하는 게 아니라 병실에서 콜한 게 여기서 울린 거죠, 지금. 그렇죠. 널스 콜. 맞아, 맞아. 그럼 여기가 열려야 되는데 왜 안 열리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널스 콜인데 문이 열려야 말이죠. 그렇죠. 귀신이 나타날 전조죠, 이것은. 여기군요. 귀신들이, 여기 귀신들은 좀 친절하네요. 문을 열어줘요. 일로 오라고. 그래놓고 잡으러 쫓아온다? 베베님도 들어가세요. 베베님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이건 뭐야? 뭐야? 핸들. 뭘 또 찾아와야 되나 본데. 찾아와서, 그렇지, 캔들을 여기다 올려야 되겠죠? 어, 영증사진 같은데? 저 있다. 또 어디를 열어야 되는데? 10초 갑니다. 10, 9, 8, 7, 6, 5, 4, 3, 2, 1.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자, 보신 데까지만 대충만 얘기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나 여러분들 덕에 게임에 더 몰입이 돼서 너무 좋네요.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나는 드디어 이 병원에 남을 수 있었다. 그것은 또한 내가 여기 온 후 가장 슬픈 날이었다. 죽었다는 건가, 그러면? 한 줄 읽으면 가자. 어? 이 병원에 남을 수 있었는데 그게 가장 슬프다는 것은
죽었으니까 여기 남았다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게 열쇠는 지금 하나 얻었습니다. 참 신기해. 나는 이게 단어 하나하나는 보이거든요. 단어 하나하나는 보이는데 이거를 조합해서 말이 만들어진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그 노인은 천식 발작으로 죽었다. 열렸다. 여기도 뭐 있다. 1호 가져다 주세요. 일본어 게임이 아닌지라.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고요. 그렇죠? 여기 아무것도 없죠? 오 이제 오! 아 놀래라. 최근 나는 여기를 거쳐간 늙은 여자가 여자가 뭐라고 뭐 막 쇠막대기 같은 거 하나 주셨습니다. 아 저거 양초구나. 양초다 양초. 양초 잠깐만. 여길 더 들어가봐 말어. 오 우와 와. 여기를 여는데 갑자기 문이 닫히면서 잠겨버. 이거 어. 나는 열었는데 지가 닫히면서 잠겨버렸다니까. 뭐야 잠겼잖아. 옷 입는데 뭐 하는 거야? 아이 짱나 이제 나 옷 갈아입는데 지금 문을 그렇게 함부로 열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노크 부탁드려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은 태어나는 날이지만 슬픈 날이기도 했다네요. 늙은 남자분이 아스마 때문에 죽었는데 그 곁에 있던 여자분은 그냥 눈물도 표정도 없이 서 있었다고. 지금 번역 상황이 지금 아이고 컴페이터님이 좀 조금 늦게 하시지만 전반적인 거를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숙비누님은 좀 빠르게 순간적으로 그 몇 뭐야 그 키워드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너무 좋습니다. 지금 팀워크 질이고요. 아주 좋습니다. 강릉 갔던 베베님이 돌아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여기 났어. 아, 하나를 더 찾아와야 되네. 뭔가를. 인첸스 버너? 버너? 오 깜짝이야. 뭔 소리야. 오 놀래라. 오 이거 뭐야. 향. 그렇지, 향. 향을 여기다 넣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문 닫혔어. 뭐 있다. 씻. 뭐지? 뭐지?
고백 이벤트. 고백 이벤트라니 지금 긴장하면서 보고 있는데. 뭐야? 오, 음악 바뀌었어. 오. 오. 사람이 있어요. 녹화하고 들어오세요. 녹화하고 들어오십시오. 예, 지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할아버지다! 천식 할아버지! 천식 할아버지! 끝났나? 어? 어? 나 나가면 안 돼요? 나가게 해주세요! 오! 오! 오, 나가게 해주세요!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나. 와, 초 켜드리고 향 펴드렸는데, 나한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한테. 네? 와. 와. 네, 할아버지 소환돼 있었죠. 와... 여전히 잠겨 있네요. 아직도 옷을 못 갈아입었나 봐요. 응? 아, 또 왜 쫓아오는데? 라마! 라마, 라마! 라마! 뭐야, 저거? 우와.